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50만원대 베이스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. 덕베이스에서 다양한 악기 가격대가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악기를 많이 사용해보고 또 악기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이제 생기면서 가격 대비 이제 악기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50만원대, 다음에 60, 70 그래서 10만원 단위로 끊어가지고 제가 경험해본 악기들 또 저희가 판매하는 악기들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. 예. 먼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느낌이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있는 베이스는 스콰이어, 펜더사의 스콰이어에서 펜더에서 그 자회사로 저가형 보급형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스콰이어라는 명칭을 썼고요. 악기를 딱 보시면 되게 클래식하지 않습니까? 이게 클래식 바이브라는 모델이에요. 1970년대 베이스를 모토로 해서 제작이 됐고요. 실제적으로 보면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70년대 재즈 베이스, 이게 바인딩도 돼 있고 블럭 인레이까지 들어가 있지만 이게 블럭 인레이가 뭐 고가의 그런 거는 아니고요. 디자인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클래식 바이브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. 저희 덕베이스에서 한국 정식 수입품, 예, 기타네트에서 수입하는 이 베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. 50만원대 베이스를 제가 이제 접해본 거는 이 베이스가 처음인 것 같아요. 사이언은 40만원대, V7은 60에서 70만원대고 V3는 40만원대인데 50만원대 베이스는 이 악기가 처음인데 일단 악기 디자인적으로는 클래식하면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애쉬 목재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결이 인도네시아산인지만 되게 결이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넥 부분에 코팅된 부분이 약간 그 하얀 화이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 올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란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피니쉬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악기 무게도 밸런스는 약간 뒤로 처지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이 하이퍼 고가 악기들은 이렇게 들면 이렇게 딱 쓰는데 얘는 이렇게 뒤로 처지는. 근데 사실은 펜더를 그대로 재현했다면 그게 맞는 거죠. 예전에 펜더 모델은 이렇게 뭐 악기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뒤로 쏠림이 있고 어떤 거는 헤드머신이 좀 무거워서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공중앙에 놨을 때 이렇게 밸런스가 완전히 탁월한 그런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뻐요. 이쁘고 클래식한 느낌을 진짜 잘 살리고 있고 기본적인 기능은 패시브 악기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요. 볼륨, 프론트, 리어, 그 다음에 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이 악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녹음을 해봤는데 일단 세팅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. 그래서 전시 악기이기 때문에 스티커도 지금 띄지 않았고요. 그렇지만 악기를 50만원대에서 접해를 보면서 펜더류의 그런 재즈 베이스 악기로는 패시브 느낌을 정말 잘 실현해 주는 것 같아요. 물론 사이어 베이스가 액티브 패시브 그 소리에 되게 정점을 잘 만들어냈다면 이 악기는 펜더에 정말로 가깝게 만들어진 악기 같아요. 그래서 딱 터치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세게 치고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약간 벨로시티 감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탁 뭐랄까 안정적으로 이게 좀 배음 간격도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이 가격대에 비해서 배음도 상당히 훌륭한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딱 슬랩 이렇게 딱 플러그이거나 썸으로 했을 때 그냥 그 울림 바디 울림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베이스를 입문을 한다 그러면 20만원대 베이스를 추천을 드리지만 그 조금 더 가격을 높은 가격대에서 원한다면 사이어 베이스랑 디자인적으로도 사이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옆에 사이어가 있는데 예, 정말로 다른 느낌이죠. 예, 모던함과 클래식함 예, 두 개가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고요. 펜더류의 사운드 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
클래식 5 베이스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저도 실제로 쳐봤는데 가격 대비 완전 성능이 좋습니다.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무게도 애쉬의 메이플인데 한 4.2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사이어가 좀 더 무거워요. 아무래도 프리앰프가 내장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었을 때 사이어가 훨씬 무게감이 있고요. 이 악기는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.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이 넥이 되게 이뻐요. 그래서 악기에 대한 어떤 패시브 악기 또 그런 발라드나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발라드나 아니면 모던락 같은 거 할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물론 이 사이어 베이스가 베이스 자체에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악기 클래식 5는 앰프 사운드를 되게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앰프에서 출력만 받쳐주면 굉장히 그 이 가격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줄 것 같습니다. 케이스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더 좋은 걸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케이스는 그냥 나오는 케이스도 안 나오는 베이스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고 다니시기에는 좋지만 악기 보호용으로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. 100만 원 미만대로 베이스를 구하신다 그러면 클래식 5 모델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사운드는 슬랩이랑 핑거랑 리어랑 프론트 이 네 가지를 녹음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. 악기가 궁금하시다면 덕베이스에 오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또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가격대 베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